오늘은 한방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재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예전 중국에서 건너온 약초로 효능 때문에 전국에 재배가 되어 왔고 경옥골을 비롯해 각종 보약 처방에 자주 쓰입니다. 재앙은 현삼과로 뿌리를 쪄서 말린 것을 숙재앙, 날 것을 생재앙, 날로 말린 것을 건재앙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앙의 신선한 뿌리줄기를 선재앙, 잎을 재앙엽, 꽃은 재앙화, 종자는 재앙실이라고 하여 모두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술에 담갔다가 쳐서 말리기를 9번 되풀이해서 만든 것을 꾸재앙이라 하는데 이것을 약효의 으뜸으로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통 한약재의 자양재로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약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재앙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당뇨, 고혈당에 대해서 혈당을 내리게 하는 작용이 있었고 개구리에 대한 강심작용과 순환계통의 작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중 당뇨병 신경병 환자 치료에서 생재앙과 단삼을 배합해 정맥 주사한 결과에서 23명에서 혈당치가 평균 221mg에서 188mg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간기능 보호작용과 병원성 진균에 대한 항균작용, 습진 두드러기 등이 이 실험을 통해 명확히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임상실험에서는 뇌졸중과 전염성 간염, 항암후과 신경성 피부염 환자들에게 유효성 있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매일 숙지향을 전제로 30에서 50g을 연속해서 2주 동안 복용했을 때는 혈압과 혈청 스테로이드 및 중성지방이 동시에 모두 하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62명의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기도 했으며 또한 뇌혈류도와 심전도 상에서도 개선이 뚜렷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재앙으로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 12명에 대한 임상치료를 한 결과에서는 11명은 복용 후부터 반나절에서 3일에 통증이 서서히 경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복용 후 6일째부터 관절 통증이 경감되었고 관절이 붓는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관절 기능이 모두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결정성과 홍반 증상이 사라지면서 체온도 점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2에서 50일 치료 후에는 9명은 완치가 되었으며 3명은 뚜렷한 호전이 있었고 혈침의 회복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소실된 후에 나타났습니다. 3~6개월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에서는 재발이 한 차례가 있었지만 다시 재앙으로 치료한 결과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1~5개월 내에 관절통이 모두 경감이 되었으며 관절이 붓는 증상이 소실되기 시작하였고 팔다리의 운동장애도 호전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류머티스성 관절염 12명에서 치료 후에 현저한 호전이 10명, 호전이 있는 것이 1명, 그리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 1명이었습니다. 특히 재앙은 관찰에 의하면 항염작용이 강하게 있었고 어떤 종류의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피부병이나 기관지천식에 효과가 있어 병상을 개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생재앙의 치료에 초기 1~2개월 정지한 후에 다시 시작하면 재차 명확한 효과가 나타났고 연장한 후에도 치료 효과는 감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상은 더욱 개선이 되었습니다. 부작용에는 소수에서 경미한 설사와 복통, 오심, 현운, 피로감, 동계가 나타났지만 며칠 후에는 저절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류머티스성 관절염 및 다리 부종에는 건재앙 20g을 잘라 부수어 물 600에서 800ml를 넣고 약 1시간가량을 달여서 여과해서 약액 300ml를 취하면 됩니다. 이것을 1일 양으로 해서 2~3회에 걸쳐 공복에 복용하면 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6일 중 3일 연속으로 복용하고 1 개월이 되면 며칠에서 10일의 간격을 두면서 3일 연속 복용하면 됩니다. 그 밖에 중풍으로 팔다리에 경련이 있을 때는 건재앙과 감초 만황 37.5g을 잘게 썰고 술 3대와 물 7대를 넣은 후에 4대로 졸아들 때까지 달여서 8회로 나누어 복용하면 됩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실어증 환자를 치료해서 개선된 상태를 보이기도 했는데 기억력 감퇴와 건망증 기억 손상을 상당히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숙재앙과 석창포, 원지, 백복령 등을 각 5에서 10g씩 배합해 사용합니다. 재앙의 채취 시기는 가을 10에서 11월 사이에 수확하면 되고 뿌리줄기를 파내어 수염 뿌리를 제거한 후 흙을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20에서 30g을 물 1L를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에서 물의 양이 반으로 줄 때까지 더 끓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3회씩 공복에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고 위장이 허약한 사람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술을 담그실 경우에는 숙재앙 100g을 담금용 소주에 붓고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3~6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건더기는 걸러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황은 소화 기능이 약하여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체하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지황이나 건지황 역시 설사를 하는 사람에게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숙지황은 무나 무씨를 함께 먹으면 머리털이 하얗게 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효가 떨어지니 복용 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